챔피언이라서. 오, 너프가 좀 많이 됐는데요? 코르키가 나오네요. 네. 코르키가 너프가 좀 많이 돼서 이거는 약간 그 네. 남아있는 픽 중에 별로 좋은 게 없어서 어어? 돌고 돌아 뽑힌 느낌인데요, 이게. 네. 이게 탑에서는 아트록스가 저런 느낌 많이 나오긴 해요. 돌고 돌아 할 거 없을 때 이제 등장하는 픽. 근데 이거는 확실히 티어가 많이 내려온 챔피언이라 야 게임이 이게 5세트까지 가니까 참 재밌는 뱀피쿠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KT가 조금 더 그냥 무난하고 좋은 조합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은 게요. 그나마 이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반 라인이라고 하면은 바텀 쪽인 것 같은데 바텀 쪽에서도 사실 제리움이 상대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CC 연계를 통해서 정글러랑 같이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오공이 턴을 좀 맞출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하네요. 그렇죠.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죠. 탑에서는 이게 라인전 하다 보면은 그라가스는 이제 유지력 괴물이다. 결국엔 카민이 좀 힘든 그림이 어이구. 나옵니다. 큐이타? 어이구네. 지금 트런들이 근처에 와 있긴 한데. 아, 달려듭니다. 달려듭니다. 그래도 배틀이랑 많았습니다만 네. 라스카르 위쪽 탈출. 그리고 트런들 와요. 그러면 이 다음은요. 트런들이 오는데 트런들이 이제 뛰어오죠. 이거 오고 트런들이 오는데 이거 쌍버프 트런들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싸우다가 일단은 라스카르겠는데요. 잡았어요. 하지만 와, 데려갔어요. 그래도 다 저러고 있어. 2대2. 어, 실각인가요? 실각인가요? 예. 오, 좀 아슬아슬했던 것 같은데 역으로 한번. 어 근데 덕담의 무기가 좋아서 한번 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죠? 상대 스킬 빠져있으니까 네. 뒤 그리고 유미가 많아가 없어요. 유미가 많아가 없어요. 유미가 많아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거 네. 네, 빠져나가면 안 해요. 네, 그냥 눕기 힘들어요. 라스카로 왔고요. 네. 뭔가 가져가는 건 있어야 됩니다. 자 거의 다 걸려. 와! 자! 버텼고! 5세트 다 내 거야! 네. 다 먹고! 언니 건드려! 끝나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쪽 눈은 원어름이나 거짓! 역시 5세트 귀신! 야 진짜 거짓! 일단 탈리아 공을 얼른 생각해봐. 네, 맞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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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그 코르키와의 그 움직임을 해서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대단한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했었고 대단한 너무 좋은데요. 레나타가. 예. 네. 그리고 그라가스가 탑 쪽에 순간 이동 쓰면서 혹시나 모를 그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 왔으면 이득 봐야죠. 네, 풀 생각하는 네. 것 같은데요. 자 이쪽으로 아예 전령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라스칼도 투입된 상황이고 캐년은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 포탑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끊어요. 자 일단 코르키가 잘 막았거든요. 네 공사. 어? 그리고 병을 이쪽으로 빠졌어요. 막으면서 또... 썼어요. 어. 그 내가 다 궁이 대박. 켈리. 켈리. 켈리를 맞으면 돼요. 와. 켈리. 켈리의 시동. 나 공각 볼게 여기서. 공각. 공각 봐. 공각 볼게. 공각 볼게. 공각 좋거든. 공각 좋아. 공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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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잡아, 전화 잡아, 전화 잡아, 전화 잡아. 나 한대로 좀 구성이 됐거든요. 커즈가 이번에도 방해를 좀 하고 싶은데, 방해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방해를 하고 싶은데. 트런들이 현전을 잡혔고요. 경단도 당해서. 이거 그 너무 아까 그 좋은 플레이에 갇힌 것 같죠? 네. 그래 돌아요. 미나비 아까 죽었어요. 지금 달려들기나 버거리 등장. 와 사. 다모인가지야. 라이프 끝났고요. 코르키. 쇼메이커! 네, 이번 턴이 그나마 그라가스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쇼메이커를 한번 노려보나요? 탈퇴 한번 무서로 가면 노려보나요? 네, 조정 변수 만들고 자 앞에 에이밍 멀리 갑니다. 왔어요! 에이밍 왔어요! 앞에 좀 멀어요! 그 제리가? 그래도 일단 묶고! 네. 자 근데 코르키 코르키 근데 코르키를!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를! 코르키는 잡힐 것 같은데요? 코르키 잡아요! 자 코르키 제리가? 에이밍 먹었어요! 제리도 먹었고요. 이게 앞에 좀 멀어서 그리고 이거 레나타 지금 전멸이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터질 것 같은데요? KT가? 이렇게 꼬먹여 더블 킬로! 드래곤 한타가 아니라 그 전에 변수를 만들었죠? 급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코르키가 순간이동으로 특급폭탄 배송 들고 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레나타 걸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드래곤 간계에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딜이 너무나 빠른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천천히 천! 먹었어요, 먹었어요. 바로, 먹었어요. 바로, 바로! 아. 네, 먹었어요. 담원기야. 아, 담원기야. 그냥 내주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좀 확실한 이제 매듭을 짓는 무빙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얻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 2차 근데요 사실 코르키가 미드 2차 한 팀에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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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역습도 세게 안 맞았죠? 맞습니다. 자 KT가 다시 한번 라인을 정리하면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자 라스카 쪽으로 한번 노려줘. 근데 이게 KT도 제리가 근처에 없으면 뭐 안 됩니다. 맞습니다. 터지가 제 약간 터지가 위험한데요? 네 이거 약간 포지셔닝이 묘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좀
가두려고 했었던 KT의 플랜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트런들이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네. 와요. 이건 이거 뒤 잡겠다는데요. 여기 많이 왔어요. 네. 저러면 나오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빙나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오공궁이 이제 빠지긴 했는데 그리고 카멜이 들어가면서 한번 시선 끌어주고요. 툭툭 칠 때마다 체력이 많이 주긴 많이 줍니다. 그리고 용을 지금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는 담원기아의 움직임입니다. 은근슬쩍 치고 있죠. 그 KT도 오케이. 우리도 드래곤 욕심 내지 않을게. 근데 카멜이 한번 더요? 근데 이거 좁은 기목에 빨리 네. 들어가는 좀 좀 봐야 돼요. 그래도 광란? 광란이 잘 들어가긴 했는데 앞에 월화 포함은 맞췄고요. 근데 이게 데미지가 매섭긴 했지만 그리고 카밀이 한번 더 가요. 결정적으로 한번 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데리 데미지가 네. 지금 뒤쪽까지 딜호응이 뭔가 잡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 더 먹고 싶나요? 근데 제리가 한번 더 가보기엔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요? 덥다! 양팀 원딜이 싸움을 걸 수 있으니까 바론을 시도하는 담원기아입니다. 네, 이 정글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 빠져났어요. 네. 폭탄에서 빼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라마스가 탈출이 안 됐는데요! 못 나왔어요! 그리고 버돌이 계속해서 위쪽에서 나 들어갈까 말까 계속해서 시선을 끌어주고 있고요. 일단 바론은 더 치기에는 담원기아 입장에서도 이제 폭탄에서 빠진 게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고민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더 가보나요? 근데 완전히 빼지 않으면 천천히 한번 보고는 있는데 결국 나오는군요. 담원기아 이거 그래도 한 명 비어 있으니까 치나요? 그러니까 건드려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는 부담이 크거든요. 치는데 원거리 빅나가 대치 트런드 이거 트런드 전멸이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공에 지금 HP가 많이 달았기 때문에 담원기아가 더 이상은 바론 플레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KT도 뭐 큰 손에 안 보고 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르키 포킹력을 대응 사격이 되고 있죠. 제리 근데 아펠리우스가 먼저 들어가고 초기가 근데 이거 그런데 오공 그리고 카밀이 왼쪽 오른쪽에서 와요. 하나 남았고요. 에이밍이 다시 한번 뒤쪽 칠 수 있나요? 카밀 빅나 들어갑니다. 코르키 빠져 나왔고 핑퐁 좋습니다. 제리가 일단 그래도 입혔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그리고 제리 이거 설마 제리가 아니 에이밍 에이밍 똥합니다. 에이밍이 똥합니다. 에이밍 달려요. 에이밍. 자 전멸로 위쪽으로 빠져나 적당히 위치 한번 체크. 에이밍 좀 무서운데요. 한번 더 올라갑니다. 버돌 뒤에. 그럼 라스카이어 더불어서 포위만 9초. 그라가스를 돌파해보네. 근데 그라스 때리면 제리가 지날 텐데요. 맞습니다. 자 앞에 발목 가요. 근데 제리 쪽도. 그렇죠. 제리 쪽. 발주고 있는데. 제리 쪽. 에이밍 잘했어요. 뒤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담원기가 됐어요. 들어가서 보고 좀 술통. 그리고 에이밍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켈린의 좋은 악수를 통해서 살아나가긴 했습니다. 아니 이전 둘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하나요? 아니 이게 근거가 됐네요. 아무튼 우리 에이밍 잘 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전투네요. 610. 그래서 용을 가져가는 거는 KT로 보이죠? 신약이 됐고 방문을 춥니다! 자 근데 이거 내주면 안 되거든요? 담원기야? 그리고 코르키가 집 갔다가 특급포탄 배송을 들고 집을 돌아올 수 있어요. 카밀도 와요. 네. 카밀도 와요. 근데 일단 속도는 미치 봐요. 이게 그리고 바로 달아나가기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다음 바로 먹었는데 캐년 좀 빠리고. 근데 캐년. 네. 캐년은 레이저 일단 버텼어. 제이가 위협을 안 받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코르키 얼마 뒤에 대단한 코르키였어요. 근데 코르키가 안쪽에 버돌 씁니다. 버돌 잘 쳤고요. 전사했는데. 근데 아무튼 제이가 지금 살았긴 합니다. 저 에이밍으로 켜죠. 자 키스코 2-1. 근데 불리했던 KT가 바로 먹고 드래곤 먹고. 기분 나쁘거든요, 담원기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장섰던 그리고 계속 앞섰던 느낌의 담원기아였기 때문에요. 그대로 이들 또 뭐 진결하나요? 일단 드래곤은 괜찮아요? 용주는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네 번째이고 이거 집 끊을 생각을 혹시 해보나요? 네. 네 이거 그 집 끊으면서 뭐 끝내겠다라는 그 백도어거든요. 백도어거든요. 되겠는데요? 되겠는데요? 담원기아가 이거 됩니다. 백도어가 방해됩니다. 내가 집 끄는 생각 해볼게 그러면. 야 미드 가자 이거. 가볼래? 가봐. 내가 집 끌게. 그럼 내가 집 끄는. 개호 봐요? 가보자. 가자. 내가 집 끊어볼게. 그러면 넘어가 봐. 카메. 넘어가. 카메 넘어가. 카메 넘어가. 대리만 끊어. 끊어.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거 오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니어서 정확한 판단이었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상대가 순간이동이 떨어지는 그 포탑부터 깨면서 상대가 못 오게 만드는 플레이까지 정말 담원기아가 좋은 그런
아까 그 미드 억지로 막 포탑을 밀었던 그게 복선이 이렇게 깔렸는지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큰 경기에서 야 역시 담원기나 괜히 베테랑 뭐 이런 경험치 얘기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